2020 K-역스리그 2라운드 DSP와 H렌터카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정진경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곽에서 안쪽 잘 줬어요. 패스 밀어줬습니다. 첫 번째 득점. 그렇죠. DSP입니다. 이동민 안쪽 투입. 그대로 올라가 봅니다. 깨끗합니다. 공략을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센스 있는 패스. 전상용. 좋아요. 득점. 코어 2대1. 이윤. 박래훈 여기서. 그렇죠. 엔드원입니다. 슈터인 박래훈 선수지만 지금 상대 수비가 본인보다 작았거든요. 박희윤. 이번에도 막혔어요. 좌중간. 그대로 올라갑니다. 오! 깨끗합니다. 좋아요. 박래훈 두 점. 점수차는 여전히 석점차. 이채훈 던져봤는데 깔끔합니다. 두 점 추가. 자, 금세 따라오죠. 따랐고요. 자, 살려냈어요. 살려냈습니다. 안쪽으로 돌면서 남궁준수. 빨라요. 남궁준수 팀이 득점. 한 점 추가합니다. 남건 왼쪽으로 돌파. 제천은 이후에 와이드 오픈. 두 점! 깨끗합니다! 자, 어제도 이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네. 자, 여러분 변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했습니다.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네, 남궁준수의 경기를 마무리 짓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네. 네, 노련한 DSB가 자, 경기 운영을 잘 했고요. 자, 패기의 H렌터카는 아깝게 4강에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DSB가 7점 차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다음 경기죠. 하늘내리 인재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승자와 이제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